이강인 같은 선수가 팀에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다. 그가 이적할까봐 걱정된다. 이강인이 환상적인 왼발 크로스로 시즌 2호 도움을 올리며 PSG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강인은 22일 새벽 FC 메스와의 리그 17라운드 홈경기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4분 정확한 크로스로 비티냐의 선제골을 도왔고 이후 킬리안 음바페의 멀티골을 더해 PSG는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3골이 터지는 가운데 1도움만을 기록했지만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비를 겹겹이 세우면서 완벽한 봉쇄 작전을 편 메스에게 PSG는 좀처럼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했는데 이강인 한 방으로 단단한 수비 대응이 한순간에 뚫렸습니다. PSG는 전반 엄청난 화력으로 점유율 80%의 지배력을 만들었으나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슈팅수도 단 3개에 그칠 만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최전방에서 화려한 드리블과 함께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패스를 뿌렸습니다. 동시에 상대가 역습에 나설 땐 강력한 압박으로 수비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강인은 은바페 비티냐와 함께 메스 진영의 벽을 뚫으려고 안간힘을 썼고 결국 이강인이 수비를 뚫어냈습니다. 이강인은 전반 10분에 놀라운 패스를 보여줬습니다. 이강인은 중앙에서 공을 잡은 뒤 왼쪽 측면에서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바르콜라를 확인하고 스루패스를 뿌렸습니다. 이강인의 발을 떠난 공은 자로젠 듯 바르콜라에게 연결되어 완전한 크로스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2분 뒤에도 파리 생제르맹에 완벽한 득점 기회를 열었습니다. 전반 12분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받은 이강인은 최전방으로 침투하는 음바페를 바라보고 과감하게 스루패스를 전달했습니다. 이 패스는 기가 막히게 음바페 앞으로 왔고 빠른 스피드로 공을 받아 순식간에 골키퍼와 1대1로 맞섰습니다. 음바페가 골키퍼에 의해 넘어지면서 PK가 선언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절호의 기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전반 17분에는 니스 진영에서 이강인이 공을 빼앗아 니스의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기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거의 모든 기회는 이강인의 발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전반 30분에는 현지 중계방송에서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비티냐가 마치 이강인처럼 음바페에게 킬패스를 해주었는데 카메라는 음바페와 함께 이강인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잡아주었습니다. 이런 패스는 계속 이강인이 해왔기에 이강인이 한 걸로 오인한 듯 했습니다. 결국 후반 4분 이강인이 기어코 수비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후반에 이강인을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시키자 더욱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인은 오른쪽에서 뛰자마자 문전을 향한 정확한 왼발 크로스를 전달했습니다. 메스의 두 줄 수비벽도 자루지한 듯한 이강인의 크로스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강인의 크로스는 문전으로 세도하던 비티냐에게 정확하게 떨어졌고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비티냐는 곧장 이강인을 손으로 가리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후 이강인은 후반 8분경에도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렸고 콜러 무하니의 머리에 맞았지만 골대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후반 33분 이강인은 골을 넣을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음바페가 공을 받아 두 명의 수비수를 제끼고 슛을 한 것이 수비수를 맞고 반대편으로 세도하는 이강인을 향해 왔는데 수비수가 태클로 바깥으로 먼저 걷어냈습니다. 이강인의 발에 걸리면 바로 들어가는 골이었는데 아쉬웠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패스 성공률 94%, 기회 창출 3회, 리커버리 6회, 지산 볼 경합 성공 2회를 기록하며 얼마나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 후 프랑스 방송 카날 플러스는 맹활약한 이강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강인은 우리는 경기 전부터 힘든 경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메스를 이기는 해결책을 잘 찾은 것 같다. 우리는 세 골을 넣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다. 라고 승리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에게 음바페의 첫 번째 골에 대해 감상을 묻자 우리는 음바페 위협을 보는 것이 익숙하다. 하지만 여전히 인상적이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MC가 음바페와 함께 생일 파티 할 것이냐 라는 질문에 파티를 하러 밖으로 나갈 생각은 없다. 상황을 지켜보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이강인이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자 일부 프랑스 언론들이 이강인을 저평가하며 비판했는데 이날 경기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일본 언론들이 이강인을 비난할 때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서 극찬하며 큰 신뢰를 보냈습니다. 또한 PSG와 토트넘 등에서 활약한 다비 지놀라는 선수로서 이강인을 볼 때 그의 이미지를 볼 때 그가 마요르카에서 활약할 때부터 메시의 왼발과 많이 닮은 왼발을 가졌다. 왼발로 경기를 할 때 항상 색다른 모습을 보이는 방식은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했던 움직임과 몸짓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이강인이 PSG에서 꽃을 피우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다린다 라고 엄청난 칭찬을 했습니다. PSG 출신이자 현재 PSG 아카데미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로 활동 중인 디디에 도미도
이강인이 매우 기술적인 선수라고 생각한다. 그는 공을 받고 턴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압박에 대처하고 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를 미드필드에 기용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며 이강인이 중원에 자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케 감독의 말 중에 그가 이적할까봐 걱정된다 라는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지금 이 말이 단순히 농담을 내뱉은 말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이 이적할 때 PSG보다 더 먼저 강하게 이강인을 원하고 있던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지금 또다시 이강인 영입을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는 19일 PSG의 새로운 스타 한국인 이강인은 이미 여러 프리미어 구단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이강인은 뉴캐슬을 비롯한 아스톤빌라, 웨스트햄 등으로 거론된다고 했습니다. 최근 에미리 감독의 아스톤빌라는 맨시티까지 제압하며 리그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에미리 감독은 이강인의 엄청난 팬임을 밝히며 바이아웃 조항으로 영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에미리 감독은 세비야에서 유로파 리그 우승만 3차례를 달성한 명장으로 스페인 무대에서 엄청난 경력을 쌓으며 이강인의 천재적인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바이아웃을 뛰어넘는 PSG 거액의 제안으로 놓쳤지만 이번 시즌 사위권 안에 들어가 챔스 진출 티켓을 따낸다면 이강인 영입에 사활을 걸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PSG보다 더 큰 부를 가지고 있는 뉴캐슬도 이강인 영입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캐슬은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키고 이번 시즌 초반까지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챔스와 리그 경기를 병행하면서 주축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더 탄탄한 스쿼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받고 있는데 이 팀에서도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주는 이강인이 들어온다면 엄청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움직임에 엘리케 감독은 이적할까봐 걱정한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케 감독뿐만 아니라 지금 PSG 구단도 이강인 영입으로 놀라운 상업적 성공을 얻으며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이강인 영입을 원하는 것은 엄청난 재능을 사는 것과 동시에 거대한 팬덤을 얻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RMC는 지난달 마크 암스트롱 PSG 마케팅 담당 디렉터는 이강인의 영입이 구단 마케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 설명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암스트롱은 RMC 스포츠와의 영상통화 인터뷰에서 이강인의 영입은 상업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이강인의 영입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열린 투어 경기 이후 파리로 돌아가기 전에 부산에서 친선 경기를 개최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암스트롱 이어서 우리는 한국에서 정말 많은 상품을 판매했다. 이제 한국은 우리의 세계 3대 시장 중 한 곳이다. 우리의 SNS 팔로워 수도 증가했다. 원래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도 늘어나는 중이다. 우리는 한국 내에서 팔로워가 세 번째로 많은 구단이 되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의 영입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경기장을 찾는 한국인이 20% 늘어났다. 경기장 방문수처럼 한국에서의 구독자 수도 늘어났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다른 국가에서도 우리 PSG의 인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라고 말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시안컵이 다가오면서 PSG 경기에서도 당분간 이강인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강인은 손흥민과 함께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로 꼽히고 있는데 이미 이번 시즌 이강인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축구의 레전드, 최고의 피지컬이라 불렸던 고정훈이 한 방송에 나와 이강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고정훈은 이강인이 저 피지컬로 유럽에서 버틸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강인이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경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다고 했습니다. 이강인에게는 괴물같은 피지컬이 없지만 이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악바리, 표정에서 지지 않는 근성, 도끼가 있는 표정. 이상 쓸멍이었습니다.